삭주구성 김소월. 삭주구성 되게 생소하지, 그지? 그지? 이런 게 무슨 말인가 싶지? 삭주하고 구성은요, 평안도 지역의 지역명이야. 평안북도에 있는 평안북도 지역명이야. 지역명이고, 이 구성은요, 김소월의 고향이기도 해요. 김소월의 고향이기도 한데, 이 고향에 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멀고 험하고 해서 못 가서 그립다는 거야. 자, 한번 볼게. 물로사월, 배사월. 물로사월 가야 되고 배로사월 가야 된대요. 이게 물. 자, 장애물이야, 장애물. 자, 물로사월, 배사월. 배를 타고 사월을 가야 되고 먼 삼천리, 먼 삼천리 뭘대요? 이게 정말 삼천리가 아니고요. 정서적 거리감. 정서적 거리감이 그만큼 멀게 느껴진다. 더더구나 걸어 넘는 먼 삼천리, 더더구나 걸어 넘는 먼 삼천리. 물로사월, 배사월, 먼 삼천리. 삼원보야, 삼원보고요. 글자수가 되게, 이거는 여덟자, 네자인데, 밑에 보면 여덟자, 뭐 다섯자, 이렇게 되게 대체적으로 7호죠. 일곱자, 다섯자. 이렇게, 요게 이제 김소월이 잘 사용해. 김소월은 삼음보, 7호 점수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시를 지어. 이게 뭐라 그래요? 우리 민요정 율격이라 그랬지, 그지? 민요정 율격으로 시를 잘 지어요. 그리고 김소월은 보면 뒤에 뭐 희망을 가진다거나 이런 느낌보다, 그래서 어떻게, 어쩌지, 만날 수 없네, 갈수 없네, 이렇게 체념하는 정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더더구나 걸어 넘는, 먼 삼천리, 걸어 넘는, 그래서 가면 그만큼 험한 곳이야. 삭주구성은 산을 넘은 6천리요. 산을 넘어가야 된대요. 자, 삭주구성. 근데 이게 동경의 공간이야. 동경의 공간이고, 내가 가고 싶은 이상향이야. 산도 어떡해요? 산을 넘은 6천리요. 이것도 정서적 거리감이지. 자, 산도 장애물이 되겠지, 그지?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얘도 장애물이 되겠지. 자, 물맞아 한바퀴 젖은 제비도, 뭐가 7호조가 나타나잖아. 7호, 그지? 자, 젖은 제비도 가다가 비에 걸려 오노랍니다. 그러니까 제비도 못 간다는 거야. 제비도 못 간다. 그만큼 험하고 멀고, 자, 비를 맞아, 비에 걸려 오노랍니다. 비를 만나 지쳐옵니다. 이런 거야. 비를 만나 지쳐옵니다. 제비도 못 가요. 저녁에는 높은 산, 밤에 높은 산. 높은 산다 뭐라고요? 장애물. 저녁에 높은 산, 밤에 높은 산. 자, 그만큼 가기가 힘들다는 거고. 삭주 구성은 산 넘어 먼 6천리. 가끔 가끔 꿈에는 4, 5천리. 자, 먼 6천리인데, 이거 1년 내용이, 1년에 네 번째 사행에 삭주 구성은 산을 넘어 6천리요. 삭주 구성은 산 넘어 먼 6천리, 그지? 1년에 내용이 반복. 약간 살짝 변주돼가지고 나왔다, 그지? 가끔 꿈에는요, 4, 5천리. 야, 꿈에까지 나올 만큼 간절하다, 그지? 간절하. 그리고 꿈에는 6천리가 아니고 4, 5천리네. 꿈속에서는요, 꿈속에서는 가깝게 느껴집니다. 석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깝게 느껴진다, 그지? 가다 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지요. 꿈속에서도 갈수 없다. 꿈속에서도. 근데 가깝게 느껴지지만 꿈속에서도 갈수 없다. 자, 꿈속에서도 가고 싶은 삭주 구성인데, 그런데도 갈 수가 없어요. 스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자. 님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삭주 구성에, 그러니까 구성이
그리운 이유야. 그리운 이유가 님이 거기 있는 거야. 못 보아서 새들도 집이 그리워. 남북으로 오며 가면 아니합디까? 새들이 집이 그리워. 남북으로 오고 간다요. 근데 나는 못 간다. 새는 화자와 대비되지, 그지? 화자와 대비되고요. 오며 가면 하는데 나는 못 가요. 그만 간절하고 그리운데 나는 못 가요. 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얘는 날아가잖아. 얘도 화자와 대비되는. 가잖아, 그지? 반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 텐고, 삭주구승은 산 넘어 먼 육천리, 이러면서, 너무나도 먼 거리였어. 너무도 먼 거리였어. 화자의 체념을 유발한 거야. 갈 수가 없네, 이러면서 화자의 체념을 유발한다. 삭주구성 가고 싶어요. 근데 너무 멀어요. 거기 님도 있고요.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근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체념이야, 체념. 체념의 정서가 나타난다. 자, 넘겨볼게. 핵심 정리 가볼게. 자, 현대시 서정시지. 애상적 슬프지? 체념적이고. 그리고 민요적이라는 거. 치료조 삼문보, 그지? 그리고 향토적. 자, 삭주구승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치료조의 삼문보, 이게 치료제의 삼문보는 민요적이라 그랬지. 그리고 어떤 정서? 그리움의 정서. 그리고 자, 삭주구성은 돌아갈 수 없는 곳이야. 보시고 자, 맨 끝에 보자. 화자가 존재하는 이곳은 고달픈 생활의 연속인 현실 공간이고, 화자가 지금 있는 곳은 임이 없는 부재의 공간이지. 임은 어디 있다? 삭주구성에 있다. 자, 화자가 그토록 가고 싶은 삭주구승은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신 곳이자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동경의 공간, 이상향이 되는 거야. 그리워도 갈수 없는 곳이고, 여기까지 고생했어.